그 정도야 다 됐지. 안에 인서트 내가 다 땄어, 그저께. 일로 가는 거야, 일로. 동근아, 이따 저쪽에서 할 때는 오더가 빠르면 빠를수록 넌 더 열심히 거기서 5m 간격으로 따라가야 돼. 5m부터 늘어지면 안 되는 거야. 뭔지 알아? 그럼 감독님이 몰 거랍니다. 액션! 이어서래, 이어서. 아니, 저 뛰어났어요. 아니, 네가 옷을 한번 벗어. 하지 벗어. 아, 이거. 남아요, 남아. 나도 혹시 떠는 거 아니야? 남아, 남아, 남아. 되겠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잘 못하시는 거야? 제가 사실은 오토바이 선수였는데 크게 한번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토바이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수였어요. 여튼 하나 넷 액션. 길자. 너 지나가는 길. 아니, 나는 뭘 뭘 할지. 걸어 가는. 액션. 아, 우치 좀 잡아봐요. 그래서 가져가시네. 예. 침실에 이쪽 딱히 딱 흉내 한번 해라 그래. 딱 됐어. 좀 막 이렇게 아까 그 악다고 쓰던 감정하고 연결을 해야지. 아까 왜 나이 개새끼야. 그 악다고는 아닌데 힘들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뭐 잠잠해.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걸로 갈까 그럼? 안 썼어요. 좀 안 비약시켰다 그러고 맞고 이제. 근데 왜냐면 여기서 너무 극악하면 그 다음에 또 레디 액션. 나쁜놈. 어릴 땐 안 그랬어. 영어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시끄러이 쌍년을 밟아 죽여버리기 전에. 우는 창문이야. 그 에펙트까지 해주라는. 너는 이제 우는 거야 여기서. 그럼 미친 짓 그만해. 그건 가면서. 얘 울고 있으니까 가면서 카메라 여기서 가릴 때 가는 거야. 이따 그 얼굴 따로 딸 거야 여기서. 지금 이 친구 걸 먼저 찍자. 여기서 찍. 아니 이렇게 밀고 거기 가만 서봐요. 제가요? 그래 그 정도 서도, 네. 서도 되겠대. 네. 그리고 이런 조금만 조금만 그리고 액션 빠지라고. 아니, 저쪽으로. 저쪽 창 쪽으로. 창 쪽으로. 저이 쌍년아. 네. 밟아 튀겨버리기 전에 좀 이게 그 앞에 해. 아 좋아요. 한번 저 다리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런가? 야 그쪽에 비켜. 저 들어가요. 그쪽 비켜. 잠깐만요. 됐습니다. 레드. 네, 됐습니다. 대문아. 브라. 액션. 나쁜놈. 어릴 땐 안 그랬어. 영어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어? 나쁜 놈 어릴 때 말도 잘 들었지. 영어도 잘 배우고. 이거 좀 내려. 이렇게 들어오라고. 조금만 대발사. 들어왔을 때 이발을 연기자 가리면 안 돼.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돼. 어? 그리고 네가 여기서 눈이 잡으라고. 잡았죠. 이때 지금 너는 안 나오거든. 그거 서로가. 그래서 이.
시끄러 이 쌍년아. 밟아 죽여버리네. 이거거든. 이거에 빠져나갈 때 이 친구 단독 같아서 넘어오거든.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아니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할게요. 분장만 안 지워지게. 자, 자, 리얼하게 해요, 리얼하게. 좋아요. 자, 비참한 거야, 레드! 스피너! 스피너! 둘, 셋! 액션! 나쁘다. 어릴 때 안 그랬어. 영어도 잘 배우고, 말도 잘 듣고. 시끄러, 이 쌍년아! 밟아 죽여버리기 전에 컷. 자, 다시 크로즈 워카만 빠지는 거야. 뒤로 좀 빼면. 아까 찍었던 거야. 아까 찍었던 거. 불에 여섯. 자, 대사해 줘. 땡겨. 예. 동분이 발 좀 들으라. 밟아 죽여버리기 전에. 영어 잘 배우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엉글 앞에 워커를 이렇게 대주라고. 잘 배워. 근데 제일 머리 나와요? 나 안에 더 있을게. 그럼 안 신타 시위 하나하나 카메라 액션. 액션! 컷! 좋아요. 아, 잠깐. 어? 좋아. 좋아. 네. 엄마 그렇게 봤어? 붙었어요, 아까? 조금 뒤서 와요, 뒤. 원 스텝. 액션. 오케이. 이거가 대문 좀 보자. 얼굴이 아니 좀 다운 시켜. 오케이. 무슨 엄마. 엄마가 서로 진강이 길지 마. 레디. 카메라. 레톨. 액션. 지금 난 좋아. 나부터 해야 비례야 되네. 너 뭐 그 시선 잘 해야 돼. 큰일이네 이거. 입이 얼어가지고 그래, 입이 얼어. 여기하고요 입술이 완전히 얼었대요 지금. 아니. 레드. 쇼 스피드. 랜댓 액션. 이러지 마. 지금이 난 좋아. What the hell? Get out of the way. 누가? 컷. 모두 액션. 보기 좋아? 솔직히 말해봐. 평생 나 웃으면서 봐줄 자신 있어? 어? 자신 있어? 컷. 자, 여기서 얘도 따고 리치도 하나 따놓자고. 가. 액션! 맞았다. 컷. 이렇게 제대로 미는 거. 미는 거. 아니, 여기 저 브루셀은 좀 바를까? 아니, 어디요? 여기. 그냥 땀 좀 뿌리면 되지, 땀 좀. 네. 효인 씨! 야, 이걸로 그냥 해. 효인 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좀 항상 그 생각해보면. 아니, 저 회사인데. 브루셀은 안 받는 게. 액션. 이거 해. 자, 됐고, 여기서요, 감독님. 얘,
얼굴 두 개 따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핏도 붙 떨어진 다음에 얘 얼굴 가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따주고 그 다음에 이거 네가 해서 다시 이렇게 자, 피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다 이걸 팍 펴기 치면서 이놈의 개새끼. 이거 한번 할까? 재밌잖아. 어? 어? 아휴 어쭈 이 새끼야. 어? 하자 이거 하나 집어넣자고. 어? 넌 이놈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안 가는 거야. 손만 가고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 그렇죠. 자, 레디 슛! 괜찮을 거야? 야, 너 강아지 그렇게 쉽게 잡으려고 뭐 이렇게 당기는 아니 그거 들고라도 한 손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좀 밀어달라고 하시면 아니 아니 이쪽 반대쪽으로 자 자 한 손을 당겨도 인상은 경기는 하면서 오케이 자 좋아요 레디 스피드업 자 액션 Drink yes. around? Yes. Okay. Over the camera? Drink. Yes. So here? All drink. Yes. And then none. Or just okay. here? Right. 그러니까 눈길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예요. 얼굴 잡지 않는다 그래. 요거만 잡으니까 아, 풀어져. 풀어져. 저 이 주병만 갖고 가라고.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the, your eye point. 그래서 he just only focus on your hand. Drink and then just stay here. 그건 이따 잡을 거라고요. 지금 총론. 질문도 그런 질문이 어떤가 하는 거 어떻게 네. 따지는 질문 아니죠?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그러니까 불, 자기 사랑에 대한 의심 같은 것도 있고 불타게 이별을 아는 거죠. 불타게 이제 자기가 아 이제 끝났구나. 사실 뭐 당연히 잡힐 것이고 끝났구나.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마지막 어떤 여인으로부터 자기는 기억되길 바라는 거죠. 미국을 잡혀가도. 근데 슛 스피드 말 있어. 다 빌라고. 뉴턴아. 액션. 컷. 됐어요. 자, 카메라 뒤. 노래 하나. 액션. 컷. 됐죠. 자, 카메라. 지빌돌. 액션. 쏜다! 맞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컷! 카메라! 따돌! 액션! 더 땡겨! 쏴! 맞았다! 화살 내리면서 돌아서 간다! 컷! 됐어요? 나중에 생기잖아. 나한테 풀어봤으면 일단 생겨 보일 테니까 풀어봤어. 그냥 어. 잘 들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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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봐야 되니까. 어, 저 어리 졸라. 됐어요? 정말 잘 쌌다. 어? 자, 이거 봐. 한쪽 손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손을 뻗어서 애를 쓰라고. 자, 다시 레디. 조금만 우측으로 약간만. 약간 우측. 발 자국이 많이 나. 16 세트 액션. 크게 비밀 들었어. 카메라 둘 셋 액션. 아! 됐어요? 아무래도
on the passarella. It doesn't matter. You don't have the right to do it. You have to go there.작년에 아일랜드 상영 끝나고도 관객 반응이 이랬습니까? 네, 그때보다는 개개인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반반이었어요. 이렇게 박수가 끊이지 않고 열광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그냥 기어나 이렇게 그냥 뚝뚝 걸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뭐 어떤 저 같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감동? 그게 이제 훨씬 보편적인 약속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슬픔 같은 것들이 조금 공감대 형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공식 시사가 끝난 후에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이 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좀 반응이 좋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하여튼 이쪽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눈이 그렇다고 해서 김기덕 감독 영화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는 눈이 좀 깊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 영화에 개가 많이 나오는데 개는 한국에서 사람하고 가장 친한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개를 먹는 것은 그것은 나는 굉장히 그것은 굉장히 어떤 정말 친밀한 어떤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람이 죽는 것은 다시 사는 것처럼 어떤 것은 철학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영화의 어떤 동물학대는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떤 이미지로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그 기계를 통한 표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흑백 영화가 영화가 재밌으면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방법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역시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창작자의 영화를 만든 사람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Allora vi dicevo, c'è lo spumante come tradizione e poi vi volevo ricordare ormai gli ultimi due incontri. Domani sera alle 20:30 Antonio Capone. 베니스가 작년에 섬에 이어서 또 수출물이 왔는데 베니스 집행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제 영화를 선발해 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베니스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도 베니스 영화제에 소개되고 해외에 많이 팔렸고 수취인불명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와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이 대부분 섬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기 관객들도 또 섬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관객들이 많아서 시사회 때 굉장히 관객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보통 작년에 섬이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는데 올해는 수취인 평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에 관객들 박수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수취인 물명의 섬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은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섬하고 수취인 물명이 전혀 다른 영화다. 그 전혀 다른 영화라는 데서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덕 영화의 특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평론가는 기타노 다케시와 채플린의
중간에 있는 영화 감독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굉장히 뭐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듣네요 여기 와서 예. 베니스에 온 기분이요? 아,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처음이 베니스에 와서 소개되고 세계에 많이 팔렸고 또 스팀물이 또 와서 또 세계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관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예, 뭐 베니스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나쁜 남자라고요 촬영은 끝냈고 녹음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여기 베니스에서 돌아가면 이제 녹음 작업을 해서 영화를 이제 개봉 준비를 해야 돼요 제목은 나쁜 남자고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어떤 사랑 이야기인데 기대해 주십시오 영화제 조재현씨하고 같이 왔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현씨도 국제영화제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들떠 있었고 또 베니스의 아름다운 어떤 풍경도 같이 많이 봤고 또 영화제에서 굉장히 그 기립박수도 받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섬이 굉장히 기자 평론가들 점수는 상당히 좋았어요 20편 중에서 3등을 했었는데 상은 못 받았어요 그만큼 베니스 영화제가 언론의 평가와는 다르게 굉장히 상은 또 다른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수상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상을 타든 못 타든 일단 여기 온 걸로 만족하고요 또 같은 시대의 다른 감독들 영화하고 나란히 이렇게 상영하고 제가 또 그들 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싶어요 상은 뭐 하늘의 뜻이죠 베니스 영화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굉장히 58년 된 영화제예요 굉장히 역사가 깊고 옛날에 무솔리니가 만든 영화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영화제가 베니스 영화제고 베니스 영화제를 통해서 기타노 다케시나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유럽에도 그렇고 지금은 난니 모레띠라고 칸 영화제 아들의 방으로 수상한 그 난니 모레띠가 심사위원장인데 이태리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태리는 굉장히 영화 역사가 깊고 또 베니스 영화제도 거기에 보험가는 굉장히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영화제예요 이런 영화제에 초청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한 일이고요 또 제 영화가 또 이 영화제 소개되고 또 해외 영화제 지금 많은 그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특별전을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제가 유명해요 좀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은 와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영화제가 유럽 뭐 남미 이런 데에서 해고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저도 굉장히 그 국내에 상영을 못한 감독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저는 뭐 해외 쪽에서 먼저 인지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국 관객들이 나중에라도 제 영화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좋은 어떤 그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수치인불명이라는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되고 다음 영화제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스페인의 시체스 영화제 그리고 도쿄의 필리맥스 영화제 또 그 부에노스 아리에스 영화제 또 뭐 각종 영화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어? 예 한국 영화 관객들한테 제가 인사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베니스에 있고요. 제 영화가 이제 상영이 끝났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요. 상은 모르겠어요. 줄지 안 줄지. 그리고 제가 한국 영화 관객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화가 다소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고 또 굉장히 그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관객들은 특히 그런 걸 많이 이해해 주고 그래서 호응이 좋은데 빨리 한국 관객들도 저를 조금 제 영화를 이해를 해주면은 제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한국에서 좀 좋은 감독이고 싶어요. 아직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이해받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제 영화 많이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그 수치인 불명은 제가 그 김기덕 감독님과 많이 출연도 했지만 그리고 김기덕 감독님의 그전 작품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영화 그리고 김기덕식의 영화 중에서 김기덕이 바라보는 어떤 우리 한국 사회 그 80년대 그 시대의 모습을 김기덕식으로 바라본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김기덕 감독 영화가 평범하고 모범적인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아주 괴팍하고 아주 거칠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런 면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면 속에 항상 보면은 그 이면에는 그 따뜻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따뜻함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강조되지는 않고 그냥 이런 사람 속에서도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지죠. 그것이 이제 김기덕 감독 영화의 배우들의 그 캐릭터의 그 공통적인 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국이 역할을 맡고서 되게 좋아했어요. 아, 흑인. 오늘 제가 이거 흑인 쪽의 그런 문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남달리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아, 나의 흑인 근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하고 저 혼자 나름대로 이제 설정을 할 때도 막 좀 과격하게 이런 설정들을 해봤었는데 감독님께서 김기덕 감독님께서 이제 많이 이제 중화를 시켜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노멀하게 갔어요. 예, 뭐 튀게 연기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조화를 해가지고 이제 감독님하고 조화를 해가지고 제가 약하면 좀 올려주시고 좀 강하면 내려주시고 전체적으로 노멀하게 맞춰서 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조상이 의심스럽다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조상님들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 혼혈이지 막. 예. 뭐 그랬었어요. 솔직히 이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캐스팅돼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감독님도 절 좋게 봐주셨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이 모든 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했는데 열심히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스태프들이나 여러 도움 주신 분도 많았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영화를 찍게 돼서 정말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눈오기는 우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한쪽 눈이 붉으니까 약간 어둡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여린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문을 닫고 자기를 자꾸 보호하고 사람들을 적대감을 대하면서 그 살아가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순수하니까 마음을 쉽게 못 여는 인물 같아요. 처음에는 우선 붉으니까 한쪽 눈이 이 붉으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 장애자도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그 얘기도 나눠보고 관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표면적인 거를 너무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옥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관객과 호흡을 하고 같이 이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표면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네, 지음이란 물은 나약하고 순수하고 좀 깨끗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주 잔인한 성격으로 변해가는 인물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감독님 모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영화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You know, this is the first day you're visiting Korea, right? Yes. So when you came to here in the first day in Korea, what was the impression about the Korea? And now you are return to USA, right? Uh-huh. So, and what was the impression about Korea now? What's the difference? Wow. Well, between first day and the last day? In all honesty,
as soon as I arrived, as soon as I got here, I could feel. It was before I got here. I expected something totally different. I expected a much more third world, less developed, less technological, you know, advanced country and society. But right when I arrived here, as soon as we came into Seoul, and I was picked up by the people from the company, who were all obviously very intelligent and very nice people, but I could instantly tell upon just observing everything that it was just a huge metropolitan with everything going for it that that I had. So it blew me away. And to be honest, I guess some of my impressions, maybe like with some of the food and some of that stuff, I was overwhelmed. But my impression is, my first impression was about what I expected throughout the trip, or what happened throughout the trip. Just a great country with just everything to offer a human being could possibly want. Just incredible. But from my very first, right when I got here, I knew that it was a special place, in all honesty.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굉장히 한국이 제3세계 나라 같은 느낌이었었고 덜 발달된 개발도상국 뭐 이런 나라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도 잘 안 발달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첫날 딱 온 순간부터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은 거의 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할 만큼 거대 도시였고 같이 일했던 분들도 참 인텔리전트한 똑똑한 분이셨고 그리고 또 특히 음식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자기는 있는 동안에 압도당했다고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도시의 모든 것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든 것들 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았었대요. 그래서 많이 놀랐다라는 거죠. So, okay, the next question.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는지 이것도 할까요? 네. Is there any suggestion, you know, to put on some special, more special system in the Korean film industry, from your point of view? To make it work better? Yeah. I think they're on the right track. I think they have what it takes: passion, enthusiasm, mm-hmm. excellent staff, well trained people. Mm-hmm. That's all it takes. I think everything's there. And I observed the two films. I saw two Korean films while I was here, and both of them were. Incredible production value.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거 없대요. 같이 일하면서 너무나 훈련이 잘 된 스태프들, 너무나 열정과 뭐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념 같은 영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가지고 계시는 스태프진들하고 일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너무나 감동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두 작품의 한국 영화를 봤는데 이건 이 친구가 뭐 소상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리베라미하고 공동경비로 JS를 봤어요. 그 영화들을 봤을 때도 어떤 작품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 자기는 뭘 더 제안해야 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이게 투자는